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23일 밤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종합하면 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순서에 맞춰 입장할 때 자국 선수단의 행진에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를 팬들이 관중석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고립감,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희생을 고려하면 잔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었다는 듯 개회식은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장인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 정적이 흘렀던 것과 달리 경기장 바깥은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떠들썩해 대조를 이뤘다고 해외 언론들은 꼬집었습니다. 24일 미국 폭스 스포츠가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간추린 것을 보면 해외 누리꾼들은 훨씬 직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치 매체 폴리틱스의 편집장인 이언더는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 같았다며 자국 정서를 고려해 절제한 건 알겠는데 전 세계인들을 고려해 조금은 즐겁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엉뚱하며 흥미진진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이 개회식이 그들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관중이 없어서 마치 리허설 같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6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인 데린 힌치는 개회식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인가요? 라고 적자 호주 기자인 스티브 하트는 댓글로 리허설 같아요. 보고 있기 힘드네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회식을 보고 있으니 슬픈 감정이 밀려든다. 저런 멋진 선수들이 텅 빈 스타디움을 행진해야 한다니 라고 썼습니다. 대다수 누리꾼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실이 어두운 만큼 개회식만큼은 밝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우리는 대부분은 하룻밤이라도 지금의 현실을 잊고 싶어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폭스스포츠는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종합하며 역대 최악의 올림픽 개회식이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막 전부터 한국과 현수막 설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이 결국 한국에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종주국이자 메달 바친 태권도 경기를 이번 대회에서는 시청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송사들이 짝이라도 한 듯 태권도에 편성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주피터 텔레콤이 공개한 2020 도쿄올림픽 TV 편성 일정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기간 중 태권도 경기 중계를 계획한 방송사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개 TV 생중계가 없는 종목의 경우 인터넷이나 녹화 중계로 대체하는데 이마저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경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아리 메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팬데믹 감염 확산을 이유로 전체 경기의 96%가량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 경기장 역시 무관중 대상입니다. 마치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처럼 태극 전사들의 금메달 소식을 기사로밖에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도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매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기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널리 보급돼 실력도 평준화되면서 매번 경기에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져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27개국에서 13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남녀 4체급 총 8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4D 리플레이를 도입했고 태권도복 대신 기능성을 강화한 경기복을 처음 선보여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대훈 선수의 멋진 발차기를 보기 위해선 개인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해외 중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강국답게 한국 네티즌들이 이 비공식 루트를 뚫어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15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딴 하마다 마유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경기 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아합니다. 일본 내에선 다른 인기 종목들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때문에 태권도가 한국의 메달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올림픽 중계도 안 하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일본 중계방송에서 외면당한 것이 태권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메달권이 유력한 사격도 태권도처럼 모든 편성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진종호 선수를 비롯한 한국 사격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거의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펼쳐져 TV 중계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 경기를 최소한 인터넷이나 녹화 방송으로라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시청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은 물론 올림픽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있던 역대 올림픽조차 실제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대개 빛 좋은 개살구였던 만큼 팬데믹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번 올림픽의 전망은 더욱 밝지 않습니다. 올림픽의 개최지에 관광 소비 증진, 홍보 효과보다는 높은 부채와 인프라 낭비, 부담스러운 유지관리 의무만 남긴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은 계속됐으며 이번 올림픽은 그런 회의로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20일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림픽이 없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한 다이와 증권 도루 수에이로의 언급이 경제학자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모두 품는 정서라고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개막을 목전에 두고도 올림픽 선수촌 지척에 있는 쇼핑몰 내 공식 상품점에는 정적이 흘렀으며 상품 매니저는 예상 매출액의 10%밖에 벌어들이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이 예산을 초과해왔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한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역대 올림픽은 평균 172% 초과에 돈을 썼습니다. 2013년 75억 달러였던 도쿄올림픽 예산은 2019년 126억 달러, 약 1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그 두 배일 것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검사, 공간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28억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2017년 현지 당국은 14조엔 추가 수요가 발생해 수익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양효과, 올림픽 경기장 안팎에서의 소비 증진 등을 포함한 것이나 결국 올림픽이 관중 없이 치러지는 만큼 이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상 수익 상당 부분은 올림픽 폐막 후에 관광객 증가, 교통 등 인프라 사용 등을 계산한 것이지만 애초에 예상이 부풀려진 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식될 것이라고 간사이대 가스히로 미야모토는 분석했습니다. 호텔 신증축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는 분석도 있지만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나 관광객 유치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요타와 같은 후원사들이 개회식을 외면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수년간 올림픽 유치 입찰에 참여하는 도시 수가 줄어든 가운데 도쿄의 이번 경험이 특히 인프라 부양 필요성이 적은 부유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림픽 유치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도시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도 안 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해 올림픽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게 된 모양새입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